농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NBS 뉴스입니다. 농협 경제지주가 캄보디아 쌀연맹, 주식회사 풀무원과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7일 농협 경제지주가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캄보디아 쌀연맹과 업무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두 기관은 앞으로 사업 파트너로서 농업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주식회사 풀무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국산 마늘 등 건강한 우리 농산물 공급과 신상품 개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농협 경제지주 김원석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농협이 가진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업 지키기 운동본부가 농촌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 소재 주요 대학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6일과 27일 전남과 광주 지역 고등학생 34명이 서울대와 연세대 등 명문 대학들을 방문했습니다. NH농협카드의 공익기금과 농협 임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온 학생들에게 진학 관련 조언을 듣고 앞으로의 비전을 세우는 시간을 마련해 준 건데요. 여기 둘러보고 나니까 좀 공부를 집에 와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멋진 데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사를 주관한 우리 농업 지키기 운동본부는 앞으로도 미래의 꿈나무들 뿐만 아니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곳곳에 자리한 NH농협은행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많은 회사들이 모여있는 광화문에서 기업 고객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NH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은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언론,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특성을 잘 살려서 기업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NH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인데요. 과연 어떤 노력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각양각색의 기업이 한데 밀집해 있는 광화문. 바로 이곳에 오늘 소개할 NH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가 있습니다. 광화문금융센터는 위치상의 이유로 특히나 기업 고객의 비율이 높은데요. 보다 더 많은 기업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화문금융센터의 박종일 지점장과 정중희 팀장이 근처의 한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 호텔은 최근 농협으로 주거래 은행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은행을 저희가 거래하고 있었어요. 근데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주거래 은행까지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내국인들을 더 유치를 하고 더 끌어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농협에서 우리 농협 민주화를 위해서 리서호텔에 10만 명이 되는 그 개인 우편을 보내면서 홍보를 하고 리서호텔하고 농협 간에 윙윙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농협의 이러한 노력으로 이 호텔은 정책자금 20억 대출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100명 변경 등록, 그 밖에도 50건의 신규 카드 청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농협 임직원이 호텔을 이용할 때 호텔 측에서는 특가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광화문 금융센터 근처에 또 다른 호텔을 찾은 정주희 팀장과 김영설 과장. 호텔 내부를 살피며 갖가지 특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각 호텔의 특성이 있고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섭외를 나왔고요. 그래야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드릴 수 있고 더 정확한 정보를 또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세미나라든지 함께 연애, 일반 행사 많이 하고 있으니까 농협 임직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많이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임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광화문센터 농협 지점이
거래업체에 상당한 혜택을 많이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서로 상호 혜택을 주는, 혜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앞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광화문 금융센터는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센터장을 중심으로 매일 팀장급 이상이 모여 기업 정보를 공유하며 신규 기업체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 고객 유치는 직간접적으로 농협의 여러 사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중심 광화문에서 더 많은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광화문 금융센터 화이팅! 오늘은 기업 마케팅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NH농협은행 광화문 금융센터를 만나봤는데요. 각 법인 고객의 특성과 필요를 잘 알고 그들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상생하려는 노력이 광화문 금융센터의 성장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광화문 금융센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농협은 도시와 농촌의 협력을 위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3개의 농협 공판장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26일 농협 부산 반여, 부산 화훼 공판장이 각각 부산 강서구 신덕마을, 딴치마을, 가락 화훼 원예 장목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합동 결연식을 치른 공판장 직원들은 방울토마토 농가에 하우스 철거 작업을 하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명예 주민으로서 지속적으로 교류해 농산물이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N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